자,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에 위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개념이 나오죠. 자, 그 위험은 우리가 미래에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이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자, 위험을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는데 위험이 미래에 있어서의 이 불확실성의 이 정도를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이 불확실성의 정도.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 이 변동성이라고 하고 또 경영학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확실성의 정도가 클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은 높아요. 반대로 불확실성의 정도가 작고 변동성이 작을수록 위험은 우리가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위험에 있어서의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위험에 있어서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 되겠고, 자, 위험 유형의 유형이 나오죠. 30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위험의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자, 위험에 있어서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업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이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 있습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시장에, 건설업체가 시장에 100% 수요가 있어서 분양된다고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것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자, 그리고 운영 위험은 영업 경비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인 영업 경비가 급격히 오르면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런 위험이 운영 위험입니다. 영업 경비의 변동, 또 우리는 근로자의 파업 등의 원인이 돼서 이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폭넓은 개념이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위험이 우리 무슨 위험? 우리가 사업상 위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의 위험이 나오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겁니다.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요.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위험이 금융위험입니다. 금융위험. 자, 법적 위험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의 변경의 가능성, 네? 지역지구제에 관련된 위험,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법적 위험이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자,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우리가 14회 시험에 유형 문제가 14회 그리고 20 우리가 3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 유동성 위험은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유동성 위험은 우리가 14, 23회도 출제했지만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유동성 위험은 또 자주 나오거든요. 이 부동산이
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3억인데 금 매물로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 얼마 손해 보냐? 그럼 5천만 원 손해 봤습니다. 그걸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또 시험 지문에 우리가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상 위험은 우리가 이 사업상 위험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상 위험이 우리가 또 20 우리가 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300에 거기에 5페이지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오죠. 자,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이 투자 금액이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수익률 이렇게 퍼센티지로 구한다. 율을 구할 때는요, 100을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준다는 것은 몇 퍼센티지로 가는 거야. 100을 곱해주는 건 퍼센티지로 가는 거. 자, 이 수익률인데 또 이 수익률에 또 종류가 있죠. 자, 이 수익률에 이 종류는 또 14회 시험에 세 가지 종류를 또 한번 출제를 했어요. 자, 우선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 실제 투자를 하기 전입니다.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 하진 않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투자할 거다 예상을 해서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 이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죠. 자,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디귿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를 1억 원에 사서 어떻게 돼요? 토지를 1억 원에 사서 1년 후에 비용을 제하고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럼 얼마죠? 자, 1억 원에 산다고 예상을 한다 얘기죠. 투자 금액 1억 원이에요. 그럼 얼마 판다? 비용을 공제하고 얼마? 비용을 공제하고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에서 투자 금액 1억 원을 빼니까 얼마 나오죠? 1억 1천만 원에서 투자 금액 1억 원을 빼니까 얼마? 순수익은 얼마? 1천만 원. 1천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0%가 되겠죠. 10%. 10% 기대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현 수익률이 나오죠. 실현 수익률은 우리가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제 수익률, 투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고, 또 과거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 개념이 나오죠. 자, 요구 수익률은 우리 투자는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위험이 존재하죠. 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이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는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여러분 최소를 또 최대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 시험에 뭘로 출제했다? 최대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해. 말을 바꿔서 출제해버리죠. 자, 요거 20 우리가 7회 시험에 우리 작년 출제를 또 했어요.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또 투자 안에 기회비용의 개념이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우선 개념이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있어서의 관계가 지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기대 수익률,
자, 이 기대,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최소한 충족돼야 될 수익률보다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져요. 투자가 우리가 채택이 되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투자할 거냐 안할 거냐 이 관련된 사항이 최근에 보면 21회, 25회, 20, 26회, 작년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투자할 거냐 안할 거냐 기준. 자, 여러분 투자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거기 봤더니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한다? 상승을 하게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 이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으로 오른다.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다가 하락을 해요. 그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수요가 뭐 한다? 하락을 해서 또 부동산 가격도 뭐 한다? 하락을 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면은 투자 금액이 적어지니까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여기서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게 될때 뭐가 이루어진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게 되면 무슨 형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 이 관계가 여러분 교재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투자 가치는 이 주관적 가치입니다.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 주관적 가치, 이 주관적 가치. 근데 이거 시험에 11회 시험에서는 주관적을 뭘로 출제했어요? 객관적으로 말을 바꿨죠. 11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익 이익을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이 객관적 가치죠. 자,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인데 이 시장 가치는 이 네트 클리프란 학자가 있어요. 네트 클리프란 학자는 이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해. 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인데 이때 이 가능성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예, 확률이죠. probability,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은 확률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 확률 개념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건 얘기죠. 또 시장 가치가 얼마? 자, 시장 가치 성립할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3억인데 투자자 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 그 부동산에 5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5억 가치가 있어요. 그럼 사야죠. 예?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로 시장 가치는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2억 가치밖에 안 돼요. 그 부동산 2억 가치면 3억 주고 사면 손해네. 내가 보기에는 얼마?
2억 가치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7페이지에 그 위험은 그 위에 보니까 실현된 결과. 자, 이 위험은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죠. 자,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 그럼 이 실현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실현 수익률.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이고 예상한 결과는 뭐죠? 기대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7%가 되고 있는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도 7%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요, 위험은 없다는 거. 그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위험이니까 요 차이가 위험이가 돼요. 이 차이가 이 발생한 게 바로 요게 바로 뭐다? 위험이다. 그러면은 7%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6%, 6.5%, 6.7%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뭐다? 작아지죠. 이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은 위험이 낮아지는 거고 이 7%부터 벗어난 거예요. 6%, 5%, 4% 이렇게 벗어난다. 그럼 차이가 크면 그만큼 위험도 뭐다?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가끔 여기서 지문이 또 출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세 가지 나오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합리적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는 성격이죠. 자,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는 어떠하냐? 자, 여러분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 걸 꼭 명심해 두시고,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는 우선은 A, B 두 개가 있거든요. 상가, 아파트 이렇게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두 투자안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A, B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동일하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요. 반대로 또 위험이 똑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우리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자, 위험 우리가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이 뭐죠?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뭘 해본다?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 기대 이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해요. 그렇게 이런 형태로 가죠. 예? 뭐 기대 수익률이 7%다. 그럼 이것만 본다는 얘기죠.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이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여러분 요 곡선상에 어느 점이든지 만족은 똑같아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뭐가 돼? 수평선인데. 자, 그리고 위험 추구형. 자,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 자,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21회 시험에 출제했고 이것도 21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높은 여러분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 부담하겠다는 사람이죠.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이런 게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자, 위험, 위험, 기대, 위험,
기대수익률 평면세 이런 형태로 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오는 게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위험 추구, 위험 추결에서 오목한 형태로 나오죠. 자, 그 내용이고, 자, 밑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은 얘기죠. 기대수익률.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요 지문입니다.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는 뭐 위험이 낮은 거, 덜 위험한, 덜의 동그라미. 여러분, 덜 위험한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걸 얘기합니다. 자, 시험엔 덜 동그라미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엔 덜로 출제해버립니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위험 회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즉,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또는 인센티브, 보상, 유인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08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림이 나오는데,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그림이 나와요. 자,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그림을 보면 얘긴데, 위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졌죠.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위험이 제로일 때 이게 1.5%다. 자, 1.5%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1.5%를 무위험. 자, 이 1.5%를 무위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1.5%인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줄여서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무위험률. 자, 그러면 무위험 자산, 여러분, 위험이 없는 자산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 같은 거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을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위험이, 여러분,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요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위험이 제로일 때도 1.5%고 위험이 R1일 때도 1.5%. 요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뭐와는 아무런 관계없다.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위험이 높든 낮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보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이렇게 높아가거든요. 자, 위험이 이제 높을수록 이렇게 수익률도 이렇게 높아가는데 이런 거죠. 요 그림과 다르네요. 이 위험 추계에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위험. 누구?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자, 요거 시험에 반비례로 또 14회 시험에 또한번 출제를 했었죠. 예? 반비례가 아니라 뭐다? 이 비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4회 시험에 우리가 비례를 반비례로 한번 출제했었죠. 21회.
그리고 25회, 26회 시험에 출전해. 그럼 이 말은 뭘,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위험과 위험, 수익의 상쇄. 상쇄라는 건 트레이드 오프를 의미하거든요. 상쇄 관계를 말이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져요. 예?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뭐 비례 관계인데, 비례일 때는 뭐다? 플러스 관계죠. 시험에 여러분이 20, 우리가 5회 시험에 플러스를 뭘로? 마이너스로 출전돼. 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비례는 뭐다? 플러스. 반비례는 뭐다? 마이너스. 이 관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요 크기를 뭐라고 하죠? 요 크기? 요 크기인데, 여기서 위험이 높을수록 요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져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 각도가 점점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데, 이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위험 할증률을 말합니다. 위험 할증률. 자, 위험에 대한 할증률을 의미하는 게, 그래서 위험 할증률인데, 위험은 리스크를 말하고 할증률은 프리미엄을 얘기하죠. 프리미엄.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할증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의미하죠. 위험에 대한 대가죠. 이 시장에서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이 대가죠. 그래서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이 각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각도를 우리는 위험 회피도,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를 말하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자, 이 위험 회피도는 이 무위험률,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우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요 무위험률은 1.5%가 1.7% 될 수도 있고 1.4% 될 수도 있어. 변하는 거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가변적이죠. 왜냐? 무위험률의 이 1.5%, 이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 저축률, 투자율, 신용증화, 화폐에 있어서의 공급량, 통화량의 변동에 따라 달라져요. 예? 자, 여러분이 요즘에 보니까 금리가 우리가 오르고 있죠. 그 금리가 오른 것은 무위험률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위험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회피도는 무위험률, 요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 여러분 26회 시험 요거 출제했거든요. 2년 전에 요거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이렇게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급해지죠. 2년 전에 완만해진다로 출제했어. 급해집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진다는 거. 자, 이때 여러분이 급해진 요 파란 이 곡선을 우리 뭐라고 하냐? 보수적이라고 해. 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자,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파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요거는 뭐죠? 공격적이죠. 공격적. 그래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공격적 R1이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만큼인데, 누구?
보수적은 더 많은 수익률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익률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 그리고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이 지금 1.5%인데, 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할증률 예를 들어서 3%다. 요걸 더해주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하냐? 위험 조정률이라고 해요.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그럼 이게 4.5%를 지금 요구하는데,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할증률을 대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니까 투자자는 손해 보니까 요구 수익률 높여야 돼. 그럼 4.5%에 2% 예상되면 6.5%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우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피셔 효과란 말 쓰죠. 피셔 효과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08페이지 우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 자, 거기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부담에 따라 상승 밑줄. 피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 그 질문이 또 시험에 자주 또 나옵니다. 자, 309페이지에 우리 관련해서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나오죠. 자, 위험과 가치의 균형 바로 이걸 의미하는데요. 이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정적 금액이 영구히 발생을 할때 우리는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돼.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뭐이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요 내용에서 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여러분, 요 관련해서 지금 요 관계에서 시험 문제 위험 수익의 관계죠. 예? 자, 위험 수익 이 관계. 이 지금 요 위험의 개념, 위험의 유형, 수익 뭐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시험 문제가 또 우리가 한 문제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요 위험 수익의 관계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또 시험 문제 또한 문제 또 출제가 또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과 수익의 측정 이제 나오죠.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도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또 중요한 부분.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 또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거기 봤더니 수익의 측정이 나오죠. 자, 수익의 측정은 순 영업소득. 자, 여러분,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 여러분,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을 얘기하죠. 이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을 말합니다. 평균.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우리는 기대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 표를 가지고, 예? 순영업소득의 예?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이다.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한 금액이 10원인데, 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이 정상일 때, 경제 상황이 우리가 호황일 때 나오죠. 자, 예상되는 순 영업소득이 얼마냐? 불황일 때 얼마? 9천만 원. 정상일 때 얼마? 1억 원. 호황일 때 1억 1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확률이 나오죠. 확률. 확률이 나오는데, 이때 불황일 확률 10%, 정상일 확률 80%, 호황일 확률 10%. 자, 이런 표를 우리 뭐라고 하냐? 자, 이런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이런 표를 확률 분포, 확률이 나타난 확률 분포표. 그럼 이러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구하는 표가 주어지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는 무슨 값? 기대치는 평균값, 기대값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순영업소득인데, 자, 불황일 때 얼마죠? 9천만 원. 정상적일 때 얼마? 1억 원. 호황일 때 얼마? 1억 1천만 원. 이각 경제 상황에 따라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에 뭐를 곱해준다? 요 확률. 확률은 가중치. 이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줘서 다 더해주면 돼. 그럼 확률이 얼마? 불황일 때몇 프로? 우리 10%, 0.1. 그리고 정상일 때 80%, 0.8. 호황일 때 10%, 0.1. 이 곱해서 더해주죠.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기대치가 나와요. 평균값. 그럼 얼마죠, 이게? 900만 원. 900만 원에다가 1억에 80%, 8천만 원에다가 1억 1000에 10%, 1100만 원. 다 더해줬더니 얼마죠? 1억 원. 자, 요 얘기죠. 기대치는 얼마? 1억 원이야.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그럼 기대 수익률. 여러분, 수익률 구할 때는 퍼센티지거든요. 그럼 분모는 뭐다? 분모는 투자 금액. 자, 분모는 투자 금액 얼마? 지금 10억 원. 10억 원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얼마? 1억 원. 기대값. 응? 순수익인데,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이야. 순수익의 기대값, 평균값 1억 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줄까? 몇 프로? 10%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기대수익률 구하는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위험을 측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위험을 측정을 하는 건데, 자, 요두 개를 이용한 문제를 자주 출제하잖아요, 지금.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우리는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 갖고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 표가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평균,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때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 그럼 이렇게 가면은 평균에 밀집하면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면 위험도 낮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평균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은 표준 편차, 평균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시험 문제는요, 이걸 잘 여러분 확인해야 되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높다는 걸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자, 분산을 구할 때는 우선은 이 불황일 때 분산은 뭐죠? 불황일 때는 우리 순영업소득 9천만 원이죠. 순영업소득 9천만 원에 뭐를 빼낸다? 기대치, 평균값 기대치 얼마? 1억 원을 빼겠죠. 기대치, 평균값 1억 원을 뺐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9천만 원이. 이걸 어떻게 분산은 제곱을 해줘야죠. 표준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 몇 프로? 10%. 이건 분산. 불황일 경우에 분산. 그럼 정상적일 경우에는 얼마? 정상적 1억 원이죠. 1억 원에서 뭐를 빼대? 평균? 평균인 기대치인 1억 원을 빼줘야죠. 예? 1억 원을 빼준 것도 제곱을 해주고 확률 80% 곱해주면은 정상적일 경우에 분산. 호황일 때는 1억 1천만 원에서 뭐를 빼줘? 또 우리는 1억 원. 평균인 기대치인 1억 원을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또 10%. 호황일 경우에 분산. 이거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인데 1억, 1억 빼면 뭐가 돼? 0이죠. 0은 곱하나만 하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관계없고. 얼마? 우린 1천만 원. 이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0.1. 이것도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0.1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1천만 원에 이렇게 제곱 곱하기 0.2. 이게 분산이.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0.2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양의 제곱근인데 이때 이걸 따로 떼면은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루트 0.2로 떼는데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 1천만 원 곱하기 루트 0.2 이걸 곱해줬더니 약 얼마 거기? 447.2만 원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10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표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19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고 또 2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해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한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우선 한번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한번 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311 페이지에 보시면 변이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변이 계수. 자, 이 변이 계수는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해. 자, 변이 계수는 기대 수익률 이 단위당 위험도. 이 기대 수익률 1%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 우리가 1%당 위험. 위험은 뭐 갖고 측정? 표준 편차 갖고 측정을 하죠. 자, 그럼 시험 우리는 이렇게 또 표가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표가. 자, 표가 주어진데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변이계수의 값이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해요. 기대 수익률 1%장 표준 편차 위험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변이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데, 자, 우리는 아파트, 상가, 호텔 투자 대상이 이렇게 세개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자, 기대 수익률은 아파트 5%, 상가 10%, 호텔 20%다. 자,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죠. 자, 표준 편차 아파트 1%, 이게 3%, 이게 10%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표는 또 주어져요. 이렇게 이때 변이 계수 얼마냐? 그럼 변이 계수는 얼마? 얼마죠? 이게 5% 1%니까 0.2. 여기는 얼마? 10% 3%니까 0.3. 여기는 20% 10%니까 0.5.
그러면 이때 변이 계수값의 가장 작은 건 아파트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 1%정 위험이 어떠한가 보는 게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하거든요. 비교를 할 때는 우리 뭐라고 쓴다?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말 써요. 아파트가 상가 호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할 때는 상대적이라는 말 들어요.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이 계수는 상대적 표준 편차로서 우리가 13회 시험과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역수가 있어요. 요 역수. 자, 변이 계수와 역수 관계가 있어요. 역수는 바로 뭐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그러면 이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니까 위험은 뭐죠? 표준 편차. 위험 1%당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그러면 이건 얼마? 예? 역수니까 이건 뭐 할수록 높다? 이거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역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얼마? 역수가 하면 1분의 5. 이건 얼마? 3분의 10. 이거는 10분의 20. 이거는 2고 3분의 10은 3.33이고 이거는 5니까 이게 가장 높죠. 가장 높은 또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관계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17회 시험에 역수는 출제를 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311페이지 우리가 중간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잠시 쉬고 위험의 관리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